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자꾸 등장하면서 후계 구도와 세습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 열린 열병식에서도 뒷머리 무성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김주혜가 김정은의 뺨을 만지는 장면이 나왔어요. 네, 귓속말로 서로 뭐라 하기도 하고 열병식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김정은의 손을 꼭 잡기도 했습니다. 김주혜는 만으로 10살쯤 됐다죠. 그런데 이런 모습은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. 네, 공식 행사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같으면 쉽지 않죠. 그렇죠. 뭐 권력 사유하다 그런 비판이 나오겠죠. 김주혜는 지금까지 총 6번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요. 처음 등장했던 건 작년 11월 ICBM 발사때였는데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뒤에서 살짝 안고 있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.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기도해 주시며 네, 화성 17형 시험 발사 공로자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김 위원장하고 팔짱을 끼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죠. 네, 김주혜의 때이른 등장과 함께 후계 세습 준비라는 등 여러 분석이 나왔는데요.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킨십 정치, 일종의 이미지 정치라 하겠습니다. 네, 인간적인 측면,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그런 말이죠. 네. 어린 딸과의 친밀한 모습, 딸바보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다. 인민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란 겁니다. 네,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런 식의 스킨십을 강조하는 모습을 꽤 여러 번 보여줬어요. 2017년 신형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뒤에는 개발자를 업기도 했었는데요.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만 있어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데 이렇게 등에 업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. 네, 그런데 저기 업힌 사람 표정이 썩 유쾌한 것 같진 않아요. 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인데요. 그렇죠. 나중에 왜 무겁게 올라탔냐, 하란다고 진짜로 다 하냐고 혼났을라나요. 네. 여튼 김정은 스킨십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. 최고참 방송인 리춘희하고도 손잡고 팔짱을 끼고 예술인들하고 사진 찍을 때는 어깨에 손도 올리면서 격이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.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한 분이 터처블 수령이란 제목으로 리프트를 썼는데요.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지도자란 거죠. 네. 그분의 표현을 빌어 설명하자면 범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친근하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이들 만날 때는 볼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곤 하더라고요. 집권 초 감나무 중대를 방문해서는 여군들하고 일일이 사진 포즈를 취하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뙤약볕 아래 서 있겠다 말했답니다. 지난해 연포온실 농장 착공식에선 군인들이 김정은 차 주변으로 환호하면서 뛰어드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. 기세 충천한 미동 군인 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져 주셨습니다. 네, 작년 봄엔 대규모 열병식 이후 57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었죠. 코로나 확산의 한 원인으로도 꼽혔는데요. 김정은 시대, 선대인 김정일 때와 비교하면 기념사진 촬영 횟수나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사람 수도 늘었고 구도도 많이 다릅니다. 이제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수의 그 행사 참가자들하고 주로 사진을 찍었지 김정은처럼 수많은 대중과 사진 찍거나 그런 게 상당히 드물어요. 일반 대중과 사진 찍고 그런 거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. 구도나 상황 설정도 선대에 비해 훨씬 대중 친화적이고 다양하게 진화했는데요. 익살스럽기도 하고 스스럼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. 네, 김 위원장은 2019년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수령의 활동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. 수령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존재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는데요. 이런 선전성동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스킨십도 사진도 결국 통치술의 하나라는 거죠. 집권 초 공포 정치를 극대화하면서 권력 기반을 다진 김 위원장이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고 주민의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. 네, 전문가들도 즐겨보는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.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